아, 더운데 왜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야? 찾았습니다. 어? 저희의 밝은 미래를. 저길 보세요. 뭐? 어, 반려견? 네. 우리 매일 공원에 나와서 펫푸드를 판매해 보면 어떨까요? 어? 요즘 펫코노미 산업이 뜬다는데 어? 저희 사무실도 펫존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펫. 그게 도대체 뭐인데? 뭐 펫 침뱉 이거야 펫. 반려인조차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펫푸드는 반려동물 먹이, 펫코노미는 반려동물 산업, 펫존은 반려동물 구역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뜻이 훨씬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죠? 아, 찾았습니다. 저희의 밝은 미래를요. 매일 공원에 나와서 반려동물 먹이를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반려동물 산업이 뜨고 있다는데 저희 사무실도 그냥 반려동물 구역으로 만들어버려요! 오, 좋아. 이 캠페인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전주대 국어문화원과 함께합니다.